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벌써 5월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 장미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5월. 예, 그렇지만 우리 텃밭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쁜 한 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동 작물인 양파와 마늘이 막바지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봄 농사인 감자며 강낭콩, 또뭐 완두콩 이런 것이 자라고 굵어지고 익어가는 그런 달이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여름 작물을 파종하고 모종을 정식하고 텃밭에,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어지는, 꽉 차는 달이 5월입니다. 자, 절기를 한번 볼게요. 24절기 중에서 일곱 번째 절기인 입하, 예, 여름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이게 5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작물들의 성장이 아주 좋게 되는 그런 여름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입하죠. 그리고 여덟 번째 절기인 소만, 이게 5월 21일입니다. 햇빛이 풍부하고 만물이 생장해서 온누리가 가득하는 그러한 날이란 뜻을 가지는 소만.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월의 텃밭 농사는 어떤 걸 챙겨야 좋은 결과가 있을지 제가 하도 양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그 작물별로 상세하고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상들을 놓치지 마시고 알람 딱 눌러 놓았다가 힘들이지 않고 영상 소식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올려놨던 영상을 오늘 다른 영상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실컷 설명해 놨는데 여기서 질문하는 그런 것들은 막 이렇게 연결이 좀안 돼서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초보 농사꾼들은 이 텃밭농부의 작물별, 단계별 그런 상세한 설명들을 이어서 꾸준히 보시면 내 손으로 자신 있게 건강한 먹거리들을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 토양 만들기는 다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작물별로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 월동 작물인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양파는 이 남부지방의 난지형 마늘, 이건 5월이면은 성장을 다 마치고 수확을 하겠죠. 그러나 한지형 마늘은 보름 이상 더 키워서 6월 중에 수확을 하겠는데, 이 마늘과 양파는 제가 우거름 주는 것은 3월에 끝내라고 했죠. 난지형 마늘인 경우에. 그리고 4월 달에는 물만 주고, 그리고 5월에는 물도 줄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마늘과 양파는 이제 잎과 줄기가 크는 그러한 영양생장의 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알뿌리를 키워야 할 생식생장의 시기로 빨리 돌려줘야 된다. 그 방법은 뭐다? 영양분을 적게 주면서 굶겨야 된다. 영양분을 끊고 굶기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빠르게 생식생장으로 전환해서 알뿌리를 키우려는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물도 끊고 굶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5월달에 마늘과 양파는 이제 다 성장을 마치게 되겠죠. 그렇지만 날씨가 더워지고 비가 자주 오면서 습도가 올라가면서 이 잿빛 곰팡이병이나 녹병, 입마름병, 노균병 같은 이러한 병들이 잎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이 생겼다가 이것이 노균병으로 진행이 되고, 녹병도 마찬가지지만 잎이 이렇게 있으면 끝이 이렇게 좀 마르는 거는 괜찮아요. 이건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데, 가운데가 이렇게 노랗게 점이 생기면서 썩기 시작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빠르게 방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마늘에는 보면 이제 쫑대가 올라오죠. 예. 마늘의 쫑대. 이것도 볶아서 반찬하면 아주 맛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쫑대가 계속 크면 쫑대 위에서 또 꽃이 생기고, 여기에서 또 마늘, 심마늘 비슷한 게또 생겨요. 근데 이 심마늘을 쓰기는 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쫑대가 올라오는 거는 전부 제거해야 된다. 예. 이걸 뽑을 때 무리하게 한쪽 전체를 잡아 당기다 보면 마늘이 통째로 쑥 들고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꼭 한쪽 손으로는 마늘
때를 딱 잡고, 그리고 한쪽 손으로 천천히 당기면서 뽑든지, 요즘은 요걸 뽑기 좋도록 도와주는 도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야무지게 잘 잡고 조심스럽게 잘 뽑아서 전부 다 제거해서 볶아서 반찬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 양파를 보면은, 마늘은 쫑대가 오르지만, 이 양파에는 꽃대가 오르는 게 있어요. 보면은 꽃대가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좀 크게, 꽃을 달고 이렇게 쭉 크는 게 있습니다. 요거 소위 말해서 순양파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파도 그렇지만, 대파도 꽃대가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여기에 꽃이 이렇게 피면, 이 자루는 굉장히 딱딱하죠. 딱딱하게 나무가, 저 이제 목질부라고 그러는데, 나무 성질이 있는 부분들이 딱딱해지면서 못 먹죠. 그와 마찬가지로 양파도 그렇습니다. 양파도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쫑대 꽃대가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딱딱해져서 사실은 요거 속 빼내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순양파는 꽃대가 쫙 올라오는 놈이 있으면 끝까지 키우지 마시고 그거 먼저 뽑아서 요것만큼이라도 벗겨내고, 왜 어릴 때는 요게 조금 연해요. 나중에 다 익고 나면 딱딱하면 여기가 전부 나무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리미리 요건 좀 뽑아서 반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올 들어서 가장 먼저 심었던 작물인 감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감자는 5월이 되면 비대기에 들어갑니다. 비대기라는 것은 굵어지는 시기, 그런 뜻이거든요. 꽃이 피고 잎과 줄기가 최대한 자라게 되는 그런 달이 5월입니다. 특히 그 감자의 비대기는 낮에는 기온이 높아서 덥고 밤에는 아주 쌀랑해지는 요런 기온의 차이가 많은 계절. 요게 바로 5월인데, 요때가 가장 많이 굵어집니다. 따라서 이 감자가 비대기인 5월에 챙겨야 할이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5월은 기상의 변덕이 아주 심한 달입니다. 따라서 돌풍이 자주 붑니다. 이때에 크게 잘 자라있는 감자 줄기가 넘어지면서 꺾어지거나 찢어집니다. 그러면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잎이나 줄기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대 세워서 고추끈으로 묶어주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강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미끄럼이 이제 거의 다 먹고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끄럼을 줘야 됩니다. 이 감자는 두둑이 높고 둥글기 때문에 우끄럼을 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미끄럼으로 승부한다라고 했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액비를 물에 타서 뿌리 쪽에 관주를 해주고, 그리고 옆면 시비를 해주면 잎에다가 아주 잘 자라는데 좋은 효과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감자가 5월달에 점점 굵어지면서 땅을 뚫고 나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감자를 여기 시감자를 심어 놓고 이렇게 감자들이 올라오면 감자가 어디서 생긴다고 그러죠? 여기서 생긴다고 그러죠. 감자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감자보다도 위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뿌리들은 이렇게 자라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점점 굵어지면서 땅을 뚫고 나옵니다. 또 땅을 들어 올리니까 쩍쩍 갈라지기도 하고, 그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가거나 튀어나와서 노출이 되면 햇빛에 버렇게 변하면서 독소가 생겨서 아까운 감자 못 먹게 됩니다. 굵은 놈일수록 티 나오니까. 짠짠한 쉐알 만한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놓고 보면 버럽게 변해 있는 것일수록 아까울 정도로 굵은 것들이죠. 왜? 굵은 게티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 나오도록 주변에 있는 흙을 최대한 긁어서 북돋우기를 해서 여 위에 쪽에서 생기는 이 감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주기입니다. 감자의 비대기는 5월이다. 비대기에 감자가 굵어지려고 그러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닐 멀칭을 벗기잖아요. 비닐 멀칭을 안 벗기면 그 속에 들어있던 물이 증발을 못해서 보존은 되지만 내가 추가로 더 주고 싶은 것들은 잘안 들어갑니다. 물론 구멍이 있어서 그 사이로는 들어는 가지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벗겨버립니다.
왜? 두 가지 이유에. 물도 잘 스며드는 것도 있지만, 이 감자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비닐로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햇볕에 의해서 지온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온이 너무 뜨거워지면 오히려 감자가 자라는데 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요 비닐 딱 벗기고 북돋우기를 딱 하고 물을 흠뻑 많이 줍니다. 그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완두콩입니다. 이 완두콩도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은 완두콩이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익어서 일부는 수확을 하는 그런 달입니다. 꽃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쭉 완두콩이 커 올라가면 밑에서부터 꽃이 피갖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콩깍지는 이제 익어가고 여기에는 꽃이 피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꽃이 피어 있는 것들은 열매를 맺어서 익어가겠죠. 그리고 기온이 상승해서 6월이 되면 완두콩은 성장을 멈추고 죽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은 5월이 가장 왕성한 성장기입니다. 따라서 물과 액비를 충분히 주면서 줄기가 넘어지거나 꺾어지지 않도록 유인줄에 잘 매달아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텃밭농부가 치줏대를 세워서 이 완두콩의 유인줄을 어떻게 쳐서 키가 내 가슴팍까지 올라올 만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냥 바닥에 놓고 쓰러지면 소처럼 팍 줍니다. 따라서 그렇게 매달아서 키워주시고, 특히 이 완두콩은 열매를 딸때 콩깍지가 노랗게 익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익은 걸 자세히 잘 보면서 껍질이 좀 거칠어지면서 요때에 딱 따야 가장 맛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쯤 돼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강낭콩입니다. 이 강낭콩도 5월이 가장 왕성한 성장의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잎과 줄기를 키우고 꽃도 이제 일부 많이 피죠. 그러면서 빨리 핀 꽃에는 이제 열매도 매달립니다. 이러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하면서 피는 것이 강낭콩과 이 완두콩인데, 이때에 우거름도 많이 줘서 성장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돌풍에, 그러니까 강낭콩은 키가 그렇게 크질 않잖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콩들이 열린 채로 무게를 지탱하기 힘들 때 돌풍이 불거나 비바람에 꺾어져 버립니다. 이 가지가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소출이 팍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치줏대를 세워서 고추권을 이용해서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제보고 소꿉장난하느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수북하게 사여 열려있는 강낭콩 바람에 찢어져 봐야 그때 가서 깊이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야무지게 챙겨 놓으시면 아주 많은 소출을 해서 맛있는 강낭콩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지금 잘그 삭이 나오고 잎이 생기고 있는 이 봄당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봄당근은 날씨가 더워지면 꽃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장마 전에 반드시 수확을 해야 됩니다. 봄당근. 왜냐하면 이 당근은 원래 주계절이 가을이거든요. 근데 봄에 심으면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꽃대가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꽃대가 올라오면 목질부가 딱딱해지면서 당근의 가운데가 나무 막대기처럼 딱딱해지기 때문에 못 먹게 되죠. 그래서 꽃대 올라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5월은 이 당근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 소금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5cm의 간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에서 한 개를 제거하면서 10cm의 간격으로 두 차례의 소금을 해주고, 이걸 솎아내다 보면 이것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근을 제가 요렇게 갖고 심으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당근이 올라오면 여기 있는 이 흙들을 이쪽으로 쓸어내려서 북조기를 딱 해서 단단하게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워낙 이 당근은 잎이 머리카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어릴 때 자칫하면 물을 세게 주거나 비바람이 강하게 치면
쓰러져서 달라붙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근은 정말 어릴 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그름도 충분히 주면서 그렇게 챙기는 것이 5월에 당근 챙기는데 핵심이고요. 다음은 열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열무가 지금 일찍 키우신 분들은 수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 4월달에 심으신 분들은 5월달에 지금 수확을 이제 앞두고 있을 거예요. 이 열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부드럽고 아삭하게 키워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키워야 됩니다. 햇빛에 많이 노출을 안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키우려면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거의 매일 물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햇빛을 어느 정도 차단시켜야 돼요. 수확 한 일주일 전부터는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자, 이 열무도 모든 무가 다 그러하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무를 딱 심고, 그러면 쭉 떡잎이 이렇게 나오면서 클 때, 이 부분이 사실은 뿌리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흙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이 북돋우기는 필수로 해줘야, 그래야 여기가 꺾어지지 않고 쭉 바로 크게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5cm 정도로 좀 소물지만, 그래도 간격을 잘 맞추어서 소금을 해주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많이 주세요. 그래야 빨리 큽니다. 그리고 수확 일주일 전, 이거는 여기에다가 활대를 딱 꽂아서 흰색 부직포를 덮는데 전체에 덮을 필요 없이 햇빛 비치는 여기만큼만, 예. 흰색 부직포를 딱 덮어놓고 여기는 바람이 들락날락하도록 통풍이 잘 되도록 해놓고 여기만 딱 덮어서 물줄 때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주면 돼. 이렇게 한 일주일 딱 키우면 아삭하고 부드러운 열무가 됩니다. 이 참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깨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에 보면 아카시아 꽃이 피고 뻐꾸기가 울 때면은 참깨를 심어야 한다. 그렇게 전해져 오는 말입니다. 4월 말부터 그러니까 5월 초에 파종을 하죠. 그리고 이 5월이나 4월 말에 파종을 하는 거는 이런 시기에 이제 파종하는 거고. 대신 6월 달에도 파종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늘이나 양파를 수확하고 나서 그 밭에 후작으로 6월 달에 참깨를 심으면 8월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참깨는 봄에 두번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참깨는 뿌리에 이 지근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에 모종으로 심는 것보다는 직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깨를 보시면 이 참깨의 뿌리, 잔뿌리들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긴 뿌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걸 이제 깊이 밑으로 쭉 내려간다고 해서 이걸 이제 직근이라고 그러는데 포트에 키우면 여기가 꼬불꼬불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펴지면서 내려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종을 심는, 만드는 것보다는 바로 직파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직파를 하면서도 요한 구멍에 한 4, 5개씩 넣어갖고 심지만 하나도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구멍은 옆에 있는 걸 파고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비워두세요. 예. 이거 옮겨서 심어봐야 어차피 잘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옮겨 심으면 성장이 굉장히 더뎌져요. 그래서 참깨는 모종 심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놈은 이렇게 크는데 얘는 늦게 심어서 못 크면 나중에 얘네들이 잎이 막 나오고 그늘이져서 도태돼서 어차피 못 큽니다. 그래서 참깨는 안 나오는 게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를 우리가 주로 텃밭 농부들은 간식용으로 많이 심죠. 따라서 이 옥수수는 보름 간격으로 심는 것이 딱 따먹다가 다 먹을 때쯤 되면 다른 곳에 보름 뒤에 심어놨던 것이 또 있고 또 그거 다 먹을 때쯤 되면 또 보름 뒤에 심어놨던 게또 있고 이런 간격으로 쭉 하면 가을까지 옥수수를 즐겨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를 심을 때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옥수수는 듬성듬성하게 심어 놔놓으면 이빨 빠진 옥수수가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옥수수는 크면 여기서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여기에서 하늘하늘하게 꽃들이 핍니다. 그러면 옥수수는 요 가지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하얀 수염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나오고, 예, 수염. 이 하얀 수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꽃이라고 그랬죠. 예. 옥수수는 암꽃이, 이게 암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옥수수의 수꽃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옥수수 이거 꽃대만 올라가고 이거 영양분만 빠져먹고 뭐 하겠나 싶어 잘라본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옥수수의 특징을 몰라서 그래요. 이 작물들마다 재배하는 특징들이 다 있는데 얘는 따로 여기에서 꽃이 피어서 이 꽃가루들이 흘러가지고 예, 바람에 흐릅니다. 이게 흘러서 여기에 앉으면 이 수염을 타고 들어가서 옥수수가 안에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바람이 강하게 이쪽으로 불거나 하면 날려서 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옥수수는 밭 주변에 듬성듬성 심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띄엄띄엄 이렇게 빙 둘러서 심어 놓으면 이빨 빠진 옥수수 될 확률이 높죠. 왜? 아까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버리면 꽃가루 이쪽으로 다 날아간다. 또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다 날아가고. 그래서 바로 밑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옥수수는 어떻게 심는다? 30cm 간격으로 군집해서 심어라.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군집해서 심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든 이쪽으로 불든 이놈이 떨어진 꽃가루가 여기도 묻을 거고, 이어서 떨어진 꽃가루가 여기도 갈 것이고, 서로서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다 꽃가루 바지가 고루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빨 빠진 옥수수가 안 생기고, 고루 꽉찬 옥수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군집해서 심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옥수수야말로 키가 가장 큰 작물이죠. 키가 크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람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옥수수는 비바람에 100% 넘어집니다. 그냥 놔두면. 그리고 특히 이 옥수수 밑에 뿌리를 보면 엉성하고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뿌리채 뽑히 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이 옥수수는 키가 좀 크기 시작하면 지주대 세워서 묶어줄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잘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여름 작물의 모종 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박이라든가 참외, 가지, 호박, 고추, 단호박, 애호박, 오이, 토마토, 또 입들깨 이런 등등의 작물들은 대표적인 여름의 작물입니다. 이것은 더운 날씨에 잘 자라는 작물인 반면에 낮은 기온에서는 오히려 자라지 못하고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서둘러서 심지 마시고 특히 올 봄처럼 낮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더 기다려야 합니다. 경남 고성 지방에서는 지난 4월 27일 그리고 28일 날 아침 기온이 새벽 기온이 영상 1도,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둘러서 감자랑 강낭콩에 부직포랑 비닐 덮고 난리를 한번 쳤는데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감자가 잎이 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막바지의 그 한파에 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월 말까지도 동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노지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의 애환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름 작물의 모종을 언제 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며칠이다라고 찍을 수 없는 것이 이 일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표를 제가 하나 적어 놨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서 보시다 보면 작물별로 낮의 기온이 어떤 것이 얼마만큼 돼야 되고 밤 기온은 어떻게 돼야 되고 지온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표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표를 잘 이해를 하시면 여름 작물을 언제 심어야 되고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는 낮 기온이라고 해놓은 것은 낮에 온도가 얼마만큼 있을 때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그 이상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고온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낮에 온도가 35도 이상 넘어가면은 안 된다. 작물이 크는데 지장이 있다. 자칫하면 죽는다. 이런 뜻이고요. 낮 기온의 적온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기온이 낮에 20 내지 25도일 때 가장 잘 자란다. 자란다라기보다도
가장 영양분을 잘 만들고 뿌리가 물이나 양분을 잘 빨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는 20 내지 25도까지는 23도에서 28도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죠. 까지는 토마토보다 좀더 높아도 잘 큰다. 고추는 25도에서 30도죠. 그러니까 토마토가 낮고 가지는 조금 더 높고 고추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고추는 어떻습니까? 아주 더울 때잘 자란다. 수박은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23도에서 28도는 가지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작물들이 낮의 온도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잘 자라느냐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요걸 이해를 먼저 해 놓으시고 이 모종을 언제 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밤 기온입니다. 자, 여기 낮 기온에서는 뭘 한다고 했죠? 제가 영양분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밤 기온은 뭐냐? 작물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낮에 영양분을 만들어서 밤에 나눠 먹고 큽니다. 모든 작물들은, 식물은 밤으로 큽니다. 자, 그러면 이밤 기온의 저온의 한계라고 했죠. 여기서는 고온의 한계를 설명드렸는데, 밤 기온은 즉,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토마토는 5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때부터 냉해를 입습니다. 까지는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고추는 12도 밑으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는다. 또는 성장을 아예 멈춥니다. 수박은 10도. 그러니까, 자, 밤 기온이 얼마만큼 떨어지면 심으면 안 되는지 기준이 나오겠죠. 저온은 뭐냐? 밤 기온이 가장 적당한 온도가 됐을 때 성장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분포 안에 밤 기온이 됐을 때 모종을 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얼마다? 8도에서 13도 사이. 밤 기온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 3시간 이후, 그러니까 보통 밤 9시 이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지는 13도에서 18도, 고추는 15도에서 20도, 수박은 13도에서 18도니까 이 중에서 고추가 제일 높죠. 즉, 밤 기온이 고추가 제일 높아야 된다. 15도에서 20도. 그러면 기온이 밤 기온이 이맘때쯤 됐을 때 이걸 심어야 가장 잘 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물별로 보고 여름 작물이라 해서 똑같은 날 심을 것이 아니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심어도 되죠. 까지 수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심어야 되고 고추는 뭡니까? 가장 따뜻할 때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지온이라고 하죠. 이거 땅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 땅의 온도가 최고 25도 이상 올라가면 모든 작물은 안 된다. 이 말은 멀칭 비닐을 무조건 여름에도 덮어놔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이 비닐을 덮어놔놓으면 그 속은 뜨끈뜨끈하고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작물들이 지장을 받는다, 성장에. 그럼 얼마가 좋으냐? 땅의 온도는 15도에서 18도. 18도에서 20도. 요 분포를 보면 밤 기온보다도 요게 높죠. 즉 기온은 떨어져도 땅의 온도는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의 온도는 요만큼 높을 때가 가장 좋고. 자, 여기에서 13도가 최저인데 밤의 기온이 한계가 5도, 10도, 12도잖아요. 근데 지온은 13도가 최저죠. 즉 여름 작물은 땅의 온도가 13도 밑으로 떨어지면 냉해를 입거나 성장을 멈추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서 보실 때, 아, 지온은 땅을 나타내고, 가장 적당한 땅 온도가 얼마고, 얼마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얼마 이상 내려가면은 이 작물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쪽에 이해를 잘 하시면, 작물별로 내가 자료를 구해서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하는 데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월의 텃밭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앞에 있는 작물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심어야 할 작물은 앞으로 제가 심으면서 각 단계별로 또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텃밭농부의 영상을 빠뜨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정말 초보 농사꾼들도 내 손으로 자신 있게 건강한 작물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그 앞에서 쭉 구독하신 분들의 댓글을 보시면 충분한 자신감도 생기고 이해도 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5월달에 우리가 텃밭에 뭘 챙겨야 될지에 대해서 두서없이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영상이 많이 길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